예, 대구 경북 결의 하나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주 결의 하나 지역 대표를 맡고 있는 이남입니다. 오늘 동학길 걷기에 앞서서 사전 답사를 우리 김성배 고모님하고 함께 왔습니다. 먼저 최재우 생가를 먼저 둘러보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곳은 동학을 창시하신 수훈 최재우 선생님이 태어난 생가입니다. 1824년에 이곳에서 태어나서 약 19세까지 결혼할 때 19세까지 이곳에서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843년경에 완전히 소실되어 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빈터만 남아 있다가 1974년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이곳에 유업위를 세우고 조금씩 관리하다가 2014년에 경주시에서 현재 모습으로 복원했습니다. 복원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에는 최재우 선생님의 집은 안채와 사랑채가 있으며 기와집이 아니고 초가집으로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딱 기록 한 줄 가지고 복원하는데 무척 어려움이 많았죠. 복원하기 위해 가지고 발굴 조사를 해보니까 집도 흔적이 나와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안채, 사랑채, 방앗간, 재간 이렇게 있는데 아마 그 당시 약 200년 전에 이 당시 농촌의 모습 중에서 그래도 양반이었지만 몰락 양반이죠. 수훈 최재우 선생님 아버지 거란공께서는 과거에 시험은 쳤지만 여러 번 낙방을 해가지고 입신 양매의 길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세가 많이 기울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가집으로 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기와집으로 할 때도 복원을 하면서도 좀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기와집으로 복원이 되었네요. 그럼 규모는 요 정도 규모가 맞는가요? 맞을 것으로 추정. 예, 맞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은 발굴을 할 때 집터 흔적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복원이 되는 겁니다. 저쪽에 마주 보이는 산이 구미산. 예, 맞습니다. 저 마주 보이 집 마주 보이는 편 쪽이 예, 구미산입니다. 기록에는 수훈 선생님이 태어날 때 구미산에 3일 동안 울었다는 그런 재밌는 일화도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훈 선생님 묘도 여기 예, 맞습니다. 수훈 선생님 묘도 요 앞에 있는 골짜기 이쪽에서는 대내골이라고 부릅니다. 대내골에 수훈 선생님의 태묘가 있습니다. 이곳은 수훈 선생님의 생가 맞은편에 있는 선생님의 이 태묘입니다. 수훈 선생님께서는 1864년 3월에 지금의 대구죠. 경상감령에서 자도 난정 등 여러 가지 제목을 덮어쓴 채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곳에 처형 후에 이곳에 대내골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수훈 선생님의 묘를 썼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1911년에 친일파죠. 동학 내에서도 친일파가 있었습니다. 친일파인 이용구라는 사람이 시청교를 세우게 되죠. 시청교를 세우면서 수훈 선생님 묘를 지금의 모습으로 이렇게 맞춰놨는 것을 1990년대 때 와가지고 다시 이런 현재의 모습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수훈 선생님 태미 앞에 있는 아주 재미있는 석상입니다. 친일파인
시청교를 만들었던 이용구가 이곳에 무덤을 조성하면서 1911년에 이 석상을 세우는데, 여기 보면은 시천 교조 재생주묘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즉 자기들이 주로했던 그 시천교죠. 천도교하고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시천 교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뒤쪽에 오시면은 예 전서체로 강생 88년 5월 5일 날 세웠다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즉 수훈 선생님께서 1824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강생 88년 하면은 1911년이 됩니다. 1911년도에 서울에서 이 석상을 제작해가지고 기차를 타고 대구까지 와서 다시 협계의 열차를 타고 경주까지 옵니다. 지금은 서랍을 문화회관까지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마 다른 교통기관 운송수단인 이용해서 이곳까지 이 석상을 가지고 와서 처음에는 무덤의 앞쪽에 세웠는데 1990년대 99년도입니까 이 모형을 다시 한번 정비하면서 한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이것도 만든 지가 그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훈 선생님의 석상을 근대문화재로 아마 지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무덤 앞에서 보는 석상하고 많이 다르죠. 이 점 모자는 평상시 수훈 선생님 썼던 그런 모자입니다. 뭉뚱한 코, 두툼한 입술, 둥근 눈. 그래서 아주 재밌는 표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19세 결혼해서 주유천하로 전국을 떠돌고 울산에서 생활하시다가 1959년도에 이곳에 와서 정진, 즉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결과로서 1860년 4월 5일 날 이곳에서 포덕천하를 이루는 득도를 하게 되죠. 1861년부터 본격적으로 포덕을 하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학을 믿고 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니 두려하니 1859년 11월 선전관 정문부를 보내서 이곳에서 11월 달에 수원 선생님을 체포해 갑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대구 감명에서 성결을 하시게 되죠. 약 4년 동안 머물면서 깨달음을 얻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같다, 모두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는 시천주 사상을 온 세상에 퍼뜨리면서 평등사회를 꿈꾸었던 곳이기도 합니다.